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7월 1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 좀더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좋은, 품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 앞서 가지고 뭐, 여기 이제 사칭 업체도 있고, 그리고 뭐 강연에도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업체는 조금 주의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카카오톡에서 이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 문의를 하시면 제가 직접 가입에 대한 상담을 드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칭 업체에 또 피해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더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폐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법적 처벌을 뭐랄까 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뭐 저희 뭐랄까요? 요 브랜드 네이밍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명세라고 보고. 뭐, 그만큼 좀더 책임감 있게, 좋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상황권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중국 증시가 0.09%, 그리고 니케이도 0.51%, 그리고 환율이 1172원 57전을 기록했는데, 자, 전체적으로 현재 뭐 중국이나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코스피 1% 그리고 코스닥 1.5%가 올랐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오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다, 그죠?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에 빠졌지만 결국에는 지수를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앞에서 지금 금요일 날 끝났던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요 자리죠, 요 자리. 종가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오늘 올라오면서 여기서 이제 끝났거든요. 최대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월요일 날 빠졌던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본다면 월요일 날 빠졌던, 시가에서 빠졌던 자리까지 오늘 터치를 하고 지금 빠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 어제와 오늘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여줬던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외국인들도 포지션이 잡힘으로써 지금 어제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진땀 뺐다.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할수 있겠고, 그리고 코스닥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제 오늘 많이 빠지면서 655포인트는 바닥권역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한번 2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올리는 양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난 다음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반등까지 보더라도 아직까지 빠졌던 자리,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요 686포인트, 69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하지만 그 포인트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봉 형태로, 닫힌 양봉 형태, 강해 보이는 양봉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작정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증시만 오른다면 거품이라도 상관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결국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도 그렇고 누구 때문에 올랐을까? 결국에는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그리고 의회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증시가 올랐던 거거든요. 우리가 FOMC라고 연준이라고 하죠. 그 연준에 대한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을 하기 전에 통화를 결정을 하죠. 금리가 동결이고 뭐 인하고 상승이고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회의록을 그 다음 달에 공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공개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이 뭐였냐. 바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여전히 경기가 하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인식을 했다는 거죠. 아, 다행이다. 금리는 하는구나. 이 생각에 미국 증시는 간밤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터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본다면, 자,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있는 어느 방향에 뭐 강하다, 약하다는 걸 떠나서 고가 권역에서 힘 조절을 하는 양상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주봉인데요. 주봉에서도 큰 거래량 없이 이미 고가 권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는 양상이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더 우상향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좀 더 봉이 강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돈을 찍어내가지고 증시가 올라왔을 때 인프라 관련, 전방산업 관련 주들이 오를 것이냐 또는 기술주, 경기 민감주가 오를 것이냐 봤을 때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이런 상승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보다는 나스닥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또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폭을 올리면서 움직이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간밤에 0.7%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고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또 하는 거거든요. 경기가 엄청나게 좋고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좋게 발표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 안 하는갑다. 양적은 안 하는갑다 하고 증시가 오히려 빠져버리죠. 그 말은 지금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돈 안 찍어내면 못 올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증시를 위해서라도 돈을 찍어내주세요. 거품을 만들어주세요. 버블이라고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올라가는 거가 더 좋기 때문에 올라가서 우리만 안 당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자체에서도 거품이다, 거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증시를 올리고 보자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시장 자체는 이런 미국 증시의 거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지만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증시를 올릴 수만 있다면 그런 조건적인 부분이 현재는 붙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상승은 외국인 마음, 지수를 조종한다. 자, 앞서서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이 이제 진땀을 뺐습니다. 수급적인 내용을 같이 보시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기세가 지금 유입되고 거의 뭐 투신도 그렇고 연기금 다시 한번 붙어버리는데 자 보세요. 결국 연기금이 참 등신 같죠. 여기서 이 바닥을 찍을 때 연기금이 자 코스피가 여기서 이런 바닥을 찍을 때 연기금이 뭐였어요? 연기금이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돌아서서 올라오니까 어라?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누가 샀습니까? 결국 여기서 샀는 사람이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바보 같은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수에 대해서 시트 매매를 걸어놨다면 지금 지수에 대한 시트 매매를 수정을 해야 돼요. 사실 지금 자리 지금처럼 저런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바닥은 결국 외국인에게 다 내주고 꼭 보면 오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뒷북 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외국인들이 보는 거고 연기금 항상 뒷북을 친다는 얘기예요. 저게 결국에는 우리 돈인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이미 얼마 지금 언밸런싱이 돼버렸죠. 지금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조금은 변화를 조금 줘야지만 변화를 줘야지만 맞춰서 가져야지만 우리가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수익률이 좋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 시장에서 포지션을 잠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사면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꾸준하게 지금 지수가 올라왔는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왔어요. 이 말은 뭡니까? 아, 지금 시장이 어차피 저렴해. 지금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포지션을. 요번 주 옵션,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요번 주까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얘들이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라인까지 맞추는 거예요, 사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맞추면서 누구에 대해 집중적으로 타겟을 두고 매수를 했느냐? 누구겠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하는? 보면 알잖아요. 결국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대부분의 매기세가 들어와 버렸다. 근데 오히려 이 전기전 접종에 대해서 기관은 오히려 여기서 팔고 있어요. 반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얘네들 그냥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권역에 지금 일본 규제 관련해서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이후로 지금 땡겨서 올릴 때 외국인들은 그게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 계속 매수합니다. 그냥 어차피 지금은 저렴해 이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저렴해. 지금 어차피 저렴하다니까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포지션 변경해가면서 여기 일본 규제 관련해서 이게 영향이 크니 장리 막 분석하면서 그렇게 짱구 굴리는 애들이 지금 기관이거든요. 아 고객님 지금 SK하이닉스 일본 규제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지금 파셔야 됩니다.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손절하십시오. 이게 지금 손절하는 물량들이죠. 금융투자는 증권사 직원이라 했죠. 삼성이 마찬가지죠. 아, 고객님, 아, 삼성전자가 드디어 4만 5천 넘었습니다. 우리 5만 4천에 샀는데 지금 이제 파셔야 되죠. 파셔야 됩니다. 일본 규제 때문에 앞으로도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외국인들 사는데 이상로가 살아 외국인들 사면 괜찮다 카던데 그런 뜨내기 전문가 믿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 가야 됩니다. 여기서 팔고 빨리 딴 거 사야 됩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흔들 수 있고 전기전자 업종을 올릴 수 있고 전기전자 업종을 하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외국인이에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지분이 외국인들이 더 높아요. 이 주식수에서 외국인들이 절반은 넘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삼성전자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지,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동결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저렴하다라고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저렴한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성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될 것인지 완화가 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금리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인하를 결정할 것인지 동결을 결정할 것인지. 자, 7월 달에 안 넘어가도 7월 달에 동결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8월 달에 또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8월 달에 어떤 결정을 할지. 매달마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달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언제 합니까? 1월 달에 결정할 수 있고요. 2월 달에 결정할 수 있고요. 4월 달에 할 수 있고 5월 달에 할 수 있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7월은 18일, 8월은 30일이에요.
8월은 30일이란 말이에요. 10월 달은 17일, 11월 달은 29일입니다. 거기 의사록이 약 2주 정도 뒤에 발표가 돼요. 자, 7월 18일,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여기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확률이 높고, 여기서 주주주죽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변하느냐. 내일 또 차익 매물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라는 부분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3번은 미국. 미국. 오늘 KBS 9시 뉴스 나옵니다. 아, 그래 얘기하면 안 되죠. KBS 9시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KBS 9시 뉴스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뉴스가 여기 북한의 제재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경협주가 장중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반등이 2시쯤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조금 미리 캐치를 했고, 오늘 KBS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떤 내용이? 바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영변 핵시설을, 핵폐기물을, 뭐랄까, 이제, 폐기를 한다면, 미국 최초로 제재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올 확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단 경협주가 움직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 보세요. 오늘 경협주 상당 부분 움직이면서 오늘 개성공단 관련주가 제일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주였어요. 자, 요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제가 좀 체킹하자.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제재 완화를 해서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작정 그냥 풀어준다.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안 드리고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최우선적으로 생색 낼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런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 자체가 풀릴 확률이 높죠. 그럼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실무회담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경협주에 대한 움직임은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아난티 잠깐 볼게요. 자, 각도를 보셔야 돼요. 각도를. 지금 여기 요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하방 경직을 보이고 한 번 더 빠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아올리는 이런 양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왔던 거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군들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그래 딱 터지는 툼에 나오고 다시 말아올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이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좋은 사람들. 그죠? 요것도 올렸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N자형 파동이 지금 드러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인디에프. 자, 마찬가지죠. 지금 대부분 다 N자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요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지금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인디에프 이런 것들도 바닥권역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시세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경협주나 금강산 관광주 플러스 알파로 더 붙을 수 있는 게 이제 비핵화 관련주예요. 비핵화.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관련주가 이제 우리가 오르비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도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리에서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시세가
부터는 깨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하방이 드러나 있는데, 이 하방이 깨지기에는 지금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런 관계적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격대가 뭐 앞에 있는 이런 4,900원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시세를 상당 부분 고가 권역의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으로 말아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우리가 4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기술주의 변화를 뜻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이 나스닥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 나스닥, 결국에는 기술주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전기전접종과 IT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을 핑계 삼아서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상승폭이 좀 더 좋아요. 이것은 글로벌적인 생태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경기 민감주들에 포함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승 여건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안에 내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OLED, 그리고 IT 장비주들이 지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다시 변수는 일본의 무역 규제 확산이냐 완화냐. 사실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저는 불미운동을 찬성한 입장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국사 1급이라고 제가 1급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걸 떠나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제 규모를 먼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실. 뭐 수치적으로 3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한 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런 일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어떻습니까? 중국이 아무리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일본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더 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지금 뭡니까? 거기 청와대에서도 차장급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방미를 하고, 어제 또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또 폼페이오 장관과 얘기했던 이해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미국에 계속 어필을 하는 것도 미국에 중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일본은 우리나라 말을 안 듣고 우리나라도 일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거기에 중재를 하는 역할이 바로 미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게 이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계속 뉴스에도 나오는 것이 일본 규제에 대한 부분 얘기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 의도로 그런 보도를 계속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컨슈머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까지는 옵션 만기에 대한 특수한 영향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또다시 시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또다시 한 번 더 분위기적인 부분에 전환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계속적인 이런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에 대한 부분은 작은 악재적인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들, 뭐 지금 오늘 예를 들면 지금 오늘 뭐예요? 이게 모나미도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보였고,
그리고 또뭐 신성통상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죠. 하지만 이대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줌인터넷이나 이런 개인 수급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한번 쫙 빠지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이 빠지고, 자, 이렇게 하면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봐야 되죠. 진짜 바닥 안 보이는 것처럼 쫙쫙 빠지고 여기서 팍 튀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나미가 이대로 그냥 쫙 올랐다가 한 번만에 쫙 이렇게 빠질 것 같지만 올랐다가 여기서 쫙 빠지다가 팍 튀거든요. 항상 디타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 수급도. 우리가 한창재지나 옛날에 이런 것들도 보면, 자, 고가 권역에서 한번 여기까지 쉽게 한번 쫙 올라왔다 여기서 쫙 이래 하다가 팡 튀죠. 이런 식으로 빵빵 튀어갑니다. 뭐 국일재지, 그래핀 관련주도, 자, 어때요? 쫙 올랐다가 한번 쫙 쉬었다가 탁 튀었다가 또 쉬었다가 탁 튀었다가 또 쉬었다가 탁 튀고 이런 식으로 뭐 대창 다 그런 식으로 다시 반등 파동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일본 불매운동이 쉽게 뭐 갑자기 탁 뒤집듯 야 우리 지금부터 일본 불매 그만하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 일본 불매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사실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그죠? 한번 한다면 또 하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또 촛불도 들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시장도 이런 일본 불매 운동 관련주에 대한 이런 매기세 자체가 개인 수급에 의해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신 큰 그림 안에서 본다면 일본에 대한 무역 규제가 확장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도요타에서도 계속 전수조사를 합니다. 생산 라인 자체 국내 기업과 어떤 기업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전수조사해서 이런 것들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어라 이 한국 애들 말안 들어.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자동차 분야까지 한번더 할게. 너희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로 먹고 살지. 전차 군단이지. 우리가 그거 단속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전이 될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무작정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보다는 그런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조금 횡보성 내지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더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상당 부분 남겨두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로라. 어제도 오로라였는데 그만큼 오로라 중요합니다. 오로라. 이런 것들은 별표 많이 해놔야 되죠.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오로라는 소개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좋은 흐름을 한번 이어줬고, 그죠? 급등 한번 하고 또다시 급등하고 쫙 빠졌다가 또다시 어제에서 오늘 또다시 급등했는데, 자, 근데 이제 고가고 우리가 이제 주식가를 볼 때, 고가 권역에서 한이 정도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거는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못 움직입니다. 기본적으로. 차트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양봉 이거 쉽게 만들 것 같죠? 절대로 이 양봉 쉽게 안 터지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컨텐츠나 신비 아파트 관련해서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2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대한과학도 보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도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더 여기 이제 찍고 돌렸다가 요렇게 이제 요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이제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교고를 생산합니다. 교육부 관련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바디. 자, 인바디가 이제 체성분 분석기. 요즘은 체성분 분석기가 헬스장만 가도 다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런 헬스장에도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보편화가 많이 됐고요.
대신에 이 기업이 이제 고평가였고, 영업이익률이 원래 좋은 기업들이 고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락이 상당히 컸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뭐 5만원에서 19,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이거는 조정을 상당 부분 받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받았다. 그렇게 보고요. 자, 신원. 마지막 신원. 자, 신원은 제가 뭐라 했어요? 개성공단 1호 기업이라 했죠. 입주 1호 기업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해요, 사실. 신원이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옷이나 남자 옷 그런 걸 만드는 업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인건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원사 관련한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요. 왜냐면 베트남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근데 베트남이 인건비가 싼데 북한은 얼마냐면 베트남의 10분의 1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이 올라 부분 자체에서 베트남이 북한보다 4배, 10배가 더 비싸요. 그만큼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절감할 수 있는 정말 큰 요인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성공단에 대한 경협주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주가적인 변화를 좀더 나타낼 수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대신에 이런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2분기에. 왜냐면 아직까지 개성공단이 열린 게 아니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 밑에 수급 보세요. 이런 거는 기관이나 개인,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좋게 볼수 있는 수급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중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제 같이 보셨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반등이 조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공포의 주식을 사고, 꼭 이럴 때 이제 이탈하시는 분들이 또다시 땅을 치고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장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 빠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럼 그 반복하는 것 안에서 우리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 원칙은 주가라는 것은 쌀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 거예요. 모든 장사도 그렇죠.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 원칙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내일 장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